네, 안녕하세요. 소목 엔지니어 돌쟁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그 토목학회 스마트 위클리가 발행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여수에서 컨벤션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뉴스레터가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트위터에 트윗 해놓은 토목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그 트위터가 좀 세팅이 바뀌었는지 이게 기사 제목이나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그 그림이 있는 경우에 그림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자, 달의 고속도로 깔리나 레이저로 월면토 붙이기 성공. 자, 우리가 뭐 달에 가든 뭐 화성에 가든 당연히 건설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뭔가를. 그래서 3D 프린터로 뭐 집 형태의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저번에 한번 기사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제 도로 쪽입니다.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연구를 하고 쉽게 뭔가 하려고 이동을 하려면 표면이 편하게 장비들이 다닐 수 있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 연구진은 독일 연구진이 레이저를 이동하면 달 표면, 토양 표면을 연속적으로 붙여서 포장 도로를 만들고 그러면 날카로운 달먼지 피해 운송이 가능하다. 달먼지가 이게 장비나 이런 거에 치명적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도로를 만들 때는 그 토사를 이렇게 다짐으로 해서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최적 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을 뿌리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레이저로 아예 녹여버린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달에 있는 토양을 모사를 한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독일 연구진은 달 토양을 우주기지를 세울 재료로 쓰기 위해 사장석과 감람석, 휘석 등으로 인공 월면토를 만들었다. 그래서 달기지를 세우려면 현지 재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지구에서 건설 자재를 실어나르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인공토를 녹여서 레이저를 쏘았다.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자 월면토가 녹으면서 콘크리트와 비슷한 압축 강도를 가진 검은색 유리 같은 구조로 변했다. 그래서 이 위를 그냥 다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타일을 만든 거네요. 그 레이저로 녹여서 1200도로 녹여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게 보도블록을 깔아서 평평한 도로처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엔 이겁니다. 공공건설은 큰 돈을 못 벌지만 안정적이고 주택은 주택을 포함한 민간 영역은 경기를 많이 타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둘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건설업 수익성 안정성 뚝 신세계건설 HJ중공업 일시적 한계기업 위기, 이렇게 딱 회사 이름을 찍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전산업 부채 비율 개선에도 건설업은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이 아까 제가 이제 논평을 했듯이 민간 영역에서는 아무튼 부채를 이용해서 그죠 돈을 빌려서 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올리 건설만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주, 뭐 건물주라서 건물 단 그러니까 프로젝트 주인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아니면 빌딩을 지어도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 사업을 하더라도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 이제 돈을 빌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시적 채무 상환 능력 부족한 기업 한계 기업 될 수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토목은 사실상 뭐 정부에서 발주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는 없긴 한데, 요즘 토목은 상당히 그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두 개를 적절하게 리스크가 있는 건축,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토목을 적절하게 배분한 회사가 아무래도 오래 살아났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한 가지 또 뭐 해외 사업까지. 회사는 뭐 큰 수익은 못 내긴 하는데 규모가 크고 해서 그런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지구에서 약 3억 3,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베누 표면에서 흙과 자갈 등 샘플 250g을 채취해서 지구로 기환했다는. 야, 이게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물 탄소에 있는 소행성 발견, 우리가 찾던 그것. 나사가 지난달 24일 기환 샘플을 첫 공개했다는 거죠. 풍발 물 탄소 함유. 이게 어디냐면은 소행성이에요. 소행성 베누. 24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근접 소행성 베누에 물과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를 그 소행성이니까 그죠? 인간이 그 로켓을 쏴서 거기에 착륙을 시켜서 거기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돌과 먼지에는 물과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요소들이 지구에 전달했을지도 모른다. 야, 이거 뭐 베노아 같은 소행성들이 생명체의 기본 요소들을 지구에 전달했을지도 모른다. 지구의 생명이 어떻게 기원됐느냐,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해본 것 같아요. 아무튼 뭐그저 베노아 소행성에 탄소와 물이 있었다는 거를 떠나서 인간이 로켓을 쏴가지고 저 소행성 착륙시키고 또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고 다시 복귀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서고가로 철거비는 1000억, 공원조성비는 150억. 이거 뭐냐면 이게 지금 동서고가로를 철거할 것이냐, 동서고가로로 다니는 그 교통량을 지금 지하로 집어넣는 민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동서고가로는 철거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공원으로 사용할 거냐. 우리 이제 공중공원 있잖아요, 공중공원. 서울역 고가가 있는데 사실상 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 서울역 고가를 개발하는데 600 몇십억인가 썼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뭐냐면 뉴욕 하이라인이었어요. 뉴욕 하이라인. 이건 이제 철도교였는데 건물 사이에 있는 철도교를 공원화했죠. 이게 뭐냐면 그 지금 한참 부산에서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거하는 데는 1000억이 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150억만 든다. 실제 효과는 낡은 고가로 새로운 이 미래. 뭐 이렇게 약간 요거는 이 1000억과 150억 비교는 뭐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성비가 150억이다. 더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 교통시설을 지하로 놓고 거기를 공원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이거 도로 위를 덮어서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동서고가는 어차피 7km 구간에 철거비가 약 1000억인데 그거를 없애지 말고 공원화하자라는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하이라인 뉴욕의 하이라인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네요, 그죠? 하이라인 이렇게 공원. 자, 이게 그 하이라인하고 이제 많이 다른 게 뭐냐면 하이라인은 철도였어요. 이게 철도, 원래 철도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중이 원래부터 침목 그 도상이죠, 도상이라고 자갈 도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중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철도교다 보니까 꽤그 하중 자체가 큰 그런 교량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가 쉬웠는데 우리가 그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 이거 이런 거 얘는 도로교였거든요. 도로교였는데 이 도로교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자동차 하중과 고정 하중, 그러니까 철도교에서는 아예 그 도상, 자갈 도상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무를 심고 이러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중 자체가. 근데 이건 도로교에서는 고정 하중이 뭐 포장 하중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장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 부분 옛날 시설보다도 무거운 하중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량 하중과 그 보도 하중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한쪽을 아예 그냥 저렇게 하이라인처럼 잔디나 이런 걸로 이렇게 했었으면은 오히려 하중,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없잖아요. 큰 나무가. 그죠? 큰 나무가 없고 이렇게 작은 나무들만 이렇게 했는데 서울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나무를 갖다 놓기 위해서 화분 같은 걸 갖다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하중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하중을 빼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하중이 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구조물들을 하중을 줄인 상태로 뭔가를 해야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보강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강비가 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면 원래부터 얘는 또 D등급이었어요. 이게 그냥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엔지니어들, 물론 뭐그 이런 걸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엔지니어들보다는 뭐 그런 조경이나 이쪽 전공자들인 것 같은데 뭐 하중은 꽤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하중을 보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보수 미루는 사이 더 내려앉은 호남거철 집안. 호남거철 이 집안 치마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죠. 하지만 보수 작업은 더디고 그 사이 집안 치마는 더 심해졌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로 교량 그림 나왔지만 실제는 교량 구간에는 지반 침하가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겠죠. 토공 구간 얘기입니다. 연약 지반을 지나가는 토공 구간 얘기인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토공 구간은 자갈 도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반 침하가 생기면 지반 침하 자체보다는 선로의 레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갈을 채워넣어서, 그죠? 그래서 선로의 높이를 맞추는 거죠. 뭐 선로에는 관리 기준이 있죠. 그 침하가 많이 생기면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탈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교보다 더 엄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침하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침하가 생긴 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갈을 채워놓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 될 거는 같습니다. 그 침하량은 장기 침하량이 있고 뭐 즉시 침하량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연약지반 처리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철근 누락 LH 단지 절반의 정관 업체가 설계 참여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꽤 나오는데 정관이 그 회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뭐그 자체로 보면 정관 업체가 있어서 로비를 하고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력 없는 회사가 수주를 할수 있었다 뭐 이런 거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 역도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업체는 곧 실력이 없는 회사인가? 이거하고는 또그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설계 능력이 있는데도 정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토목적은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관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회사가 그걸 설계할 실력이 없는 건가라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정관업체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돼 있고 실제로 그 회사가 왜 잘못해서 그렇게 철근 누락을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자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전관, 그 다음에 꼭 이런 사고가 터지면 정관,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불법 하도급. 이두 가지를 너무 물고 늘어지면은 사실상 진짜 중요한 원인은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LH 검단 아파트 3년 전에도 붕괴 위험 경고 있었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가 3년 전에도 붕괴 위험 경고를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우리가 그 안전관리 계획서 이런 게 이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심의를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인 거는 같은데 볼까요? 이게 어떤 문서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설계 안전성 DFS네요. DFS에서 뭐 이런 게 나왔었다 라는 얘기인데 지하주차장 슬래브 두께 450에서 300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 도출. 이거 시공 중 안전성 검토인데 무량판 구조할 때 조심해서 시공하라. 이거는 완공이 되고 나서 무너진 거를 본게 아니라 뭐 동발이나 이런 거 타설할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다른데 작업 중이잖아요.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 도출.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DFS 진짜 형식적인 건데 이거하고 철근 누락하고는 단단 철근이 없어서 이게 무너진 건데 그러니까 엉뚱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을 넣고 띄우고 전지는 태양광 패널로 얻는 전기를 이용한다. 야, 이것도 참그 비행선이라는 게 우리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에 비행선으로 많이 날아다녔었죠. 그래서 뭐 대형 사고 한번 터지고 뭐 그러면서 비행선의 위험성이 막 대두되고 있던 게 거의 몇 년도인가요? 아무튼 꽤 오래된 얘기죠. 그럼 다시 이제 비행선이 나왔어요. 그죠? 무착륙으로 지구 한 바퀴 걷든. 2026년 태양광 비행선 뜬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성해서 그죠? 추진력을 얻는 거죠. 뭐 사실상 우리가 비행기라는 건 지금 상당히 그 예전에 라이트 형제가 만든 건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양력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이 대부분 이제 제트 엔진이라나요? 그죠? 제트 엔진을 이용하는데 그게 사실상 상당히 이제 그 내연도 아니고 이거 외연이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자동차 이런 내연기관에다 갖고 이제 실린 그 엔진 안에서 이렇게 폭발시켜 갖고 거기서 힘을 얻어 갖고 돌리는데 제트기 엔진은 그냥 제트 엔진은 그냥 바깥쪽에서 그거를 폭발시켜 가지고 그 추진력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는 태양광만으로도 이 위에가 아마 다 태양광 패널인가 보죠. 뭐 높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조정하면은 그죠? 구름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름 위에는 태양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추진력을 그래서 전기로 얻는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면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이 뜨는 힘을 사실상 어떤 그 물리적, 그죠? 물리적 그뭐 제트엔진이나 아니면 프로펠러 돌려서 공기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일단은 그 그런 것도 프로펠러 돌리거나 제트 돌리거나 이제 화석 연료로 대부분 사용했었는데, 이건 전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많은 개념의 차이는 꽤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솔라 에어십이라는 이름의 항공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덕택에 제한 없이 비행선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또 억제한다. 비행 고도는 뭐그 시속은 좀 느리네요. 83km. 그 다음에 고도는 국내선 항공기와 유사한 고도 600, 아 6000km죠. 2020년 첫 비행 때 25개 이상의 나라를 횡단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는 뭐라도 해야 자격증 따로 물린 5060.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제 장년층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분야이면 이미 땄을 거고,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 몰라요. 사실상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비전공장도 자격증 따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막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쪽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격증을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하려는 건지, 자격증 맡기는 거는 불법이죠. 저도 이게 설마 자격증 맡기려고 따는 걸까, 뭐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데. 자, 그 다음에 마포대교가 한강교량 중단조사한 시도 최대한 마포대교라고 하더라고요. 마포대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포대교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거, 좋아서 그런가? 마포대교가 622건, 그 다음에 한강대교가 230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한강대교가 이게 접근성이 좋은지 아니면 마포대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양화대교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한강대교, 마포대교가 접근성이 좋은가요? 마포대교, 소강대교, 마포대교. 특별히 여기가 저 여의도에 있는 교량들이 접근성이 좋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 교량들 다른 데는 올림픽대로와 감독로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좋지 않고, 소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가 세 개가 교량들이 이제 여의도에 붙어 있어서, 이쪽 접근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이쪽 접근은 되게 좋죠, 여의도 쪽에서.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거 지난주인가에 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뤘었는데, 철로로 떨어졌다. 버브리지에 우리가 강한 강성방어벽을 만드는데 왜 떨어졌냐.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보니까 제가 이 교량을 찾았는데, 여기가 없었어요. 여기 사유지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떨어졌는데, 영상을 보면 이렇게 차가 돌진해서 어딘가에 딱 부딪히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들을 보고 제가 어딘지 찾아봤더니 여기더라고요. 지금 평면상에서 보면 이 방향으로 달려와서 여기가 이제 교량이죠. 여기서 충돌하고 이 밑으로 떨어진 건데, 여기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확 꺾여 있는데 이쪽에 지금 그 교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달려와서 아마 이 상당히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제 그 제동이 안, 그 통제가 안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돌진을 했냐면은, 여기 하필이면 건물이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그 보도가 끊겨져 있고 연석이 없어요. 연석이 없는 상태에서 저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여기로 간 거죠. 이렇게 여기로. 여기가 실제는 이제 여기가 이쪽,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어벽이 있었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기는 이제 사유지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가 되어 있는 거 보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도 턱도 없고 이쪽으로 돌진을 해서 이 끝에 충돌을 하고 이 밑에 쪽으로 굴러 떨어졌거든요. 여기 이제 철망 같은 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차량이 워낙 빠른 속도라서. 근데 실제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뭐 그렇다고 여기 이제 방어벽을 더 길게 했으면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뭐 방어벽을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여기 사유지니까. 그럼 여기를 이제 방어벽을 세워야 되나? 아무튼 뭐그 차량이 그 도로를 벗어나서 떨어지는 것까지 다 이렇게 방호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겠죠. 이 도로가 너무 이렇게 꺾여 있는, 그죠? 이렇게 확 꺾여 있는데, 아마
핸들 조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충돌을 했고, 실제 뭐 굴러떨어져서 이게 높진 않잖아요. 굴러떨어져서 그 사망하기보다는 아마 여기다 요 끝에 하필이면 강하게 충돌하는 바람에 예, 사망한 것 같고, 뭐 이게 이런 시설이 가운데 있었거나 뭐 이런 데 있었으면 아마 여기에 완충시설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이게 당연히 도로 밖에 있고 보도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완충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당연히 없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사는 경쟁 윤곽 드러나는 대심도 빗물터널 서울시 총력 지원 약속. 이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 대우 등 8개 건설사가 박한 공사비가 적기 준공 관건이다. 요 2020년 5월에 완공한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이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설계적합 최저가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설계적합 최저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발주를 하기로 했는데 세계공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워낙 유찰이 되고 공사비가 엄청 박하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시내 공사, 얘는 이제 뭐 지하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서울시 지하철 공사 이런 거, 개척 공사 이런 건 엄청 힘듭니다. 힘들어서 가재비도 많이 올랐고 뭐 그런데 이제 발주할 때는 옛날 금액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흥행에 실패할까봐 회사들을 많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많이 참석했다. 그런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요 기사. 아, 요 얘기는 뭐냐면 2호선 있잖아요. 2호선이 어디서부터 지상으로 되냐면은 그 한양대역이죠. 한양대역. 한양대역에서 이제 지상으로 나오죠. 그래갖고 저쪽으로 쭉 가면은 한양대역에 나와서 뭐 뚝섬, 성수, 건대 있고 이렇게 구로 이렇게 갖고 그냥 강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테크노마트인데 강변역 지나서 이제 다리를 건너가죠. 그 잠실 철교로 건너가서 송파로 넘어오죠. 송파로 넘어온 다음에 그 잠실 나루역도 지상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잠실역 그 사이에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 성동,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성동구, 한양대역 입구가 성동구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뚝섬역 이런 데가 다 성동구죠. 성동구.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뭐, 건대 입구 이런 데가 광진구죠. 그 다음에 강 건너와서 송파구까지, 이 세 개의 구가 한양대부터 잠실역까지 2호선 지하화를 손잡았다.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뭐, 인천고속도로 지하화,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여러 가지 검토들이 이루어져 있고,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공약에 많이 넣었던 사항들인데, 얘는 그 지하로 넣어도 고가에 밑에 도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하로 넣는 것만 있지 그 도로를 어떤 팔아가지고 뭘 하고 그러지, 거기다 뭘 개발을 하고 그러지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은 그 위에 있는 원래 있던 도로 공간들이 꽤 넓잖아요. 꽤 넓어서 걔를 거기다 보면 개발을 하고 그러면 어떤 공사비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고가형 그 지하철 도시철도 교량들은 그 교량을 철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래 도로에 있던 거잖아요. 그 고가가. 그래서 그 도로를 뭐 사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다른 목적으로. 그냥 도로는 도로니까 도로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데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영암에 한국형 아우토반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160km 뭐 이런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300km까지 제한 해제를 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갑론을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런 거 이제 논쟁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갖고 뭐 장의사들만 돈 벌 거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사고가 많이 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그때도 요 기사 소개하면서 기준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제한으로 하면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그 뭐라 그러나요? 포지티브 그 뭐 법이라고 그러나요? 포지티브. 그러니까 그 법으로 허가를 해주는 스타일의 법이다 보니까 법 이외의 것들은 모든 게 불법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네가티브 법 그래가지고 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다 괜찮아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겠죠. 어찌됐건 이거는 지금 뭐 실제로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암, 그러니까 전남에서 이거를 연구를 해서 그 2025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갑론을박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뭐 외국 얘기 들어보면 그 독일에 있다고 그러죠. 아우토반 이런 데서는 뭐 엄청난 속도로 뭐 시속 200, 300km 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1차선에서 뭐 110km로 달린다고 뭐 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속으로 달릴 차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겁나는 거죠. 당연히 1차선에는 더안 들어가고. 아무튼 그 고속도로 자체를 저속으로 달릴 차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제가 그 부산 동서고가 그 철거 관련해서 이제 7017 얘기 잠깐 했었는데, 7017이 아무튼 이거를 이제 부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존폐 논란 시달리는 도심 속 공중공항, 하루 수만 명 다니는데 낡은 가로 새로운 미래. 아무튼 이거 부산일보에서 낸거 보면 아마 부산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그 동서고가를 공원화하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로도 이제 취재를 한것 같아요. 서울로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뭐 사용자는 당연히 점점 줄어드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죠. 여기 나오네요. 그 당시 2017년 당시에 741만 명, 그다음에 600, 뭐 800만 명, 600만 명. 뭐 코로나 뭐 영향도 있긴 할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는 2011만. 요거 뭐 8월까지니까 뭐그 산술적으로 곱하면 얘도 한 비슷하겠네요, 그죠? 뭐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찌 됐건 뭐 상당히 이제 그 심층 취재를 했는데, 뭐 일단 고가 자체가 도시 미관 해친다 그래갖고 서울시에서 거의 다 철거를 했거든요. 상당히 다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얘만 이제 뭐 이렇게 살아남아서 또뭐 60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공원화를 했는데,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철거를 이제 그 공중으로 건너니까 그 이용객들이 지금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뭐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동서고가는 뭐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와 비교하기 쉽지 않죠. 주변 건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건물들이 고가가 없어지면 건물들이 잘 보이는 그런 기능은 있거든요. 근데 고가가 있으면 또 사람들이 고가로 다니면서 건물들로 유입이 될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약간 관광 상품화가 되면서 건물로 유입되는 상황인데, 아까 요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옆에 몇 개의 건물들은 매출액이 꽤 올랐고, 그런데 건물의 종류마다 다르겠죠. 뭐 호텔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건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고, 그냥 오피스동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연결해서 좋을 게 별로 없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그 비행선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기사인데, 일반 전기 자동차가 대용량 배터리를 필요하지만 달리는 중에 태양광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소용량 배터리를 적용해서 자체 무게가 가볍다는 게 특징인데, 이게 이제 얘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번에. 아, 그 태양광 자동차. 오프로드로 비포장 도로로 1000km를 달렸다. 야, 1000km. 그죠? 최고 시속 145까지 나왔다는데, 이렇게 오프로드로. 건물 사이에 있으면 햇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오프로드가 빛이 많기 때문에 또 맞을 수 있겠죠. 뭐 이런 데는 진짜 뭐, 화석연료로 달리면 1000km 한번 주유하고 1000km 갈수 있나요? 중간에 주유소가 없겠죠, 이런 데서는. 근데 얘는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비포장 도로로 1000km를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체, 지금 현재의 그 전기자동차의 차체 무게의 상당 부분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무거우면 당연히 연료가 많이 들고, 이제 막순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그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거죠. 처음부터 1000km를 달릴 배터리를 다 장착할 필요가 없다. 중간에 가면서 충전을 하니까, 태양광 패널로.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공대 학생들이 설계한 스텔라 테라라는 이름의 오프로드 태양광 자동차가 북아프리카 모로코 해안에서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비포장도로 620마일, 약 998km를, 1000km를 이동했다고 되어 있네요. 2인승이고. 자, 아무튼 뭐 태양광으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뭐 계속해서 발전하겠죠. 자, 그다음에 첨단 무기도 무용지물, 뉴욕 지하철의 절반기, 가자 땅굴. 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일촉즉발이기인데, 가자지구 안에 엄청난 길이에 500km의 미로 터널이 있다. 거기로 뭐 모든 걸다 준비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지상전을 시작해도 이것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고속도로 하남 안성 구간 올해 개통 무산.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실제보다는 조금씩 공개가 늦어지고 뭐 이럴 수 있죠.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1단계인 구리,
하남, 안성. 구리는 강북에 있고 하남으로 넘어와서 안성, 구리 하남 안성 구간을 올해 개통에 적극적으로 켜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사는 K건설 돕겠다. 혈세 625억 받더니 예, 실제 소주는 단두건분.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해외 소주 도와준다고 이제 돈을 많이 썼다. 뭐 이런 걸 비판하는 기사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솔직히 뭐 K건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수주를 하면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건설이라는 게 특징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인건,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자재, 그 나라 장비 이런 거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70년대 때나 우리나라에서 뭐 노동자들 다 데리고 가고 뭐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가고 막 이랬었죠. 뭐 그게 더 싸,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 건설업이 그 외화 가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매출액 대비 외화를 벌어오는 비율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뭐 자동차만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부품하고 뭐 그런 뭐 밑에 있는 뭐 부품 공장 이런 데가 많은 그 혜택을 보잖아요. 근데 뭐 건설이라는 거는 뭐 별로 그런 게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적고. 그런데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 카인드라는 게 있죠. 한국 해외 개발 기술 공사인가요? 뭐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국토부에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카인드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 이름도 기네요. 여기에서 이제 뭐 예타 사업 예타비를 예타당성비를 이제 보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진짜로 그 사업을 하려고 예타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 할까요? 뭐 우리 업계에서는 다 아는데 그냥 타당성 조사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으로 건설업체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업종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기사 보면은 뭐 그 중동 진출 뭐 그런데 사실상 중동은 대부분 플랜트 시장이 많거든요. 물론 뭐 인프라 시장도 좀 있긴 하지만 플랜트 시장은 FS가 전혀 관계없습니다. 플랜트 시장은 어떤 기업이 하는 거라서 그냥 자기네가 그냥 돈 들여서 공장 짓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근데 대부분 중동은 플랜트 시장이죠. FS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 강 수위 120년 만에 최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뭐 가뭄, 뭐 홍수만 대비할 게 아니라 가뭄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강우 강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엄청 많이 오고 또 비가 안 오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는 교통 인프라 두 배 늘리는 마법, 도로, 철도, 수로에 복충터널 나온다. 이거는 이제 복충터널에 대한 뭐 기사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 상대로 된 기사라서 뭐 우리 전문가들은 뭐 이미 복충터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KT 신공항 예타 면제. 예타 면제안 17일 국무회의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이사 천리로 진행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북유럽서 앞다퉈 도입 난방비 폭탄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요건데 히트펌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네요. 히트펌프가 이제 뭐 이게 그 공기를 압축하면 거기서 열이 생긴다고 하네요. 펌프죠. 그런 건데 아무튼 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지가 2년째 돼가고 있는데 유럽은 러시아에서 그 싼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전기로, 히트펌프 전기죠, 전기. 전기로 공기를 압축하면 그때 열이 발생하는데 압축하거나 반대로 하면은 또 열을 또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냉난방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기를 뭘로 만드냐도.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히트펌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한국은 물을 데우는 온돌난방이잖아요. 근데 히트펌프는 이제 공기를 데피는 데 유리한데 물을 데피는 데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가스로 보통 난방 가스라고 했죠. 내가 아직도 가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가스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서 이제 가스 보일러죠. 보일러. 자, 그 다음에 국회 입법 예고. 요거는 뭐냐면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구조설계를 분리발주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강대식 의원이 그걸 재건축 그 발의를 했는데 건축사들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조검토뿐이라면서 도면 작성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막 공격하면서 분리발주는 안 된다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건축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야, 일본은 건축사들이 7년 이상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건축구조, 건축사, 거기는 근데 부조건축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딴다. 반대로 너희들은 건축사를 자격을 취득해라. 설계를 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다 가지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비만 1조 5천억 원, 양수발전소는 어디로? 아, 요거는 지금 현재 그 가동되고 있는, 그죠? 가동되고 있는 양수발전소가 7개 있고, 그 다음에 홍천등 3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정부가 다음 달중 양수발전소 입지로 두세 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유치전이 치열하단 얘기죠. 경쟁 지역은 모두 6곳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댐은 상당한 유형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론자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얘는 사실상 산꼭대기에 상부댐, 그다음에 하부에 또 하부댐 두 개를 만들고 산속에다가 발전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땅속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 효과나 이런 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오늘 토목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